불가사리란 행성 정복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성 성장형 머신으로 주로 정복자가 정복 활동 시 현지 문명의 보존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산물을 섭취해 현지에 맞게 성장하게 되며 두세 차례의 변태를 거치는 동안 내가 할게 그만해라 얘. 그러니까 이 불가사리라는 게 로봇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크기도 커지고 힘도 세진다는 거야. 종류도 많고. 그래서 나머지 놈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지만 위험할 정도로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질문 있는 사람. 저요! 저희 월급은 언제 받아요? 에? 월급? 아! 형! 영웅이 지구 지키는데 무슨 월급이야? 당연히 받아야지. 지구방위 주식회사인데. 아 그래 그치 예. 근데 그 월급 받으려면 연봉 협상을 해야지. 이번 주말에 해서 얼마 줄지 결정할 테니까 너네 이력서 써서 내라. 이력서요? 그럼 이름, 성별, 나이, 학력 그리고 성적 증명서. 알았지. 그럼 그때까지 불가사리는 안 기다려주니까 다들 출동! 성적까지 적어야 돼? 한록이면 우린 뭐야? 초졸이야? 아직 졸업 못했잖아. 유졸이지. 야, 너네 먼저 가봐. 불가사리 나오면 불러. 금방 갈 테니까. 너네끼리 상대하고 그러지 말고. 아, 네. 또 나전이 아빠겠지. 요즘 들어 더 자주 전화하는 것 같아. 이게 불가사리 반응을 추적하는 단말기니까요. 일단 전에 사건이 있었던 잠실 쪽부터 한번 순찰해주세요. 나가세요.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좀 노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버릇인가. 난 자네를 고용한 관리야. 자, 절 고용한 게 지구 정복하려 그런 거죠. 불가사리 쓰려고요. 그럼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기 상자 답이었는데 저건 뭔 줄 알고 주셨어요? 설명서 읽어보고 줬어요? 바락바락! 안 되겠어. 자네 해고야. 불가사리는 내가 키울 테니까 가게. 자, 계약 파기하면 저 일단 돌아갈 건데요. 그리고 어떡할지 잘 생각하세요. 지금 불가사리들 이미 제가 손을 댄 놈들이에요. 지금까지 내 손 타고 실패한 놈들은 없었는데 저 간 다음에 저놈들 갖고 지구 정복 못했단 소리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 다시 옵니다. 왜 다시 오냐? 내 평생 팔다리 잘라먹은 놈은 용서해도 내 이름에 먹칠한 놈은 용서한 적이 없거든! 냉면 먹으러 가실래요? 아님 제가 갈까요? 어? 야,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 반포대교 사건에서. 진짜. 오, 시원이요. 호덕이한테 요거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아유, 날이 뭘 그리다 남기셨어요? 그 남은 거 제가 다 먹어도 돼요? 아, 제가 아까 화심에 대해 살짝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아주 그냥 유명하더라고요, 그 성질. 부채 좀 줘보세요. 제가요, 뭐 좀 보여드릴게요. 야야야야, 그 사람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돼. 너 그저께를 모르는구나. 제국의 양날검이라고. 이래 목숨 거는 건 사실인데 아니다 싶으면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아, 근데 이상하다. 그런 사람은 일도 골라서 하는데 어째 거길 갔냐? 아, 몰라. 우리 저 나리 개나리가 불렀더니 그냥 얻은디. 아버지가 뒤에서 손 쏘졌나? 그래봤자 그 아들이 감당도 못할 텐데. 아 참. 라떼월드? 어? 나도 지금 잠실인데. 응, 다 먹지 말고 기다려. 야, 대박. 이거 휴대폰도 돼. 누난 저기 친구 생일이라서 좀 들렸다 갈 테니까 먼저 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근데 이 탐지기 꼭 꺼져 있는 것 같아. 작동은 하는 건가? 에휴, 찜찜해. 야, 피오. 아무래도 할머니가 우리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응? 월급 얘기할 때마다 딴소리 하시고. 솔직히 흠마제국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집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실컷 지구를 지켜봤자 하다못해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좋은 일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 따질 건 따져야지. 인생은 스스로 득 하는 거야. 형, 솔직한 얘긴데 형은 그런 거 너무 밝혀. 내가 뭘? 뭐든지 득해야 되고 그런 거. 좀 순수해지면 안 돼? 나 순수해? 지구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니 월급 달라. 얼마나 순수해? 아, 그러니까 꼭 뭘 받아야지만 되냐고. 난 지금 우리가 바이클론즈 하고 있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 우리 별을 우리 손으로 지킬 힘이 있는 거잖아.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면서 그런 능력 가진 초등학생이 또 있겠어? 그건 뭐. 그치. 지구를 지키는 바이클론즈. 누가 안 알아줘도 이건 엄청 자랑스러운 거야. 넌 자랑스러워서 좋겠다. 형은 아니야? 내 나이 돼봐라. 지구를 지키는 바이클론즈. 아! 좋은 생각 났다. 다음번에 싸울 땐 방송국에서 오면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해주는 거야. 우린 바이클론즈입니다! 요렇게. 홈페이지도 있으면 좋을 텐데. 기부금 받는 난도 만들고. 그런 쪽에만 머리 돌아가지. 요렇게. 아니, 아니지. 이건 너무 유치하고. 드디어 27단 자전거 샀다. 진짜 멋있다. 산다 산다 그래서 언제 사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내가 이거 가지려고 진짜 한 달을 졸랐다. 야, 나 한번 타보 만져보면 안 되냐? 안 돼, 안 돼. 아마추어가 프로 자전거를 어딜 만져. 아, 거참 시끄럽네. 야, 은하전! 너 교실에 누가 자전거 갖고 들어와? 완전 개념 없다. 뭐? 야, 너 질투하냐? 뭐? 아니, 질투는 아닌데 좀 불쌍하긴 하다. 자전거가 뭐? 프로급 자전건데 얼마나 싫겠어? 아마추어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자기를 탄다고 그러니. 그것도 아빠 쫄라서. 잘 모르는구나. 실력도 장비가 받쳐줘야 느는 거야. 꼬물 자전거만 타던 애가 그 차이는 모르겠지만. 말만 잘해요. 너 내 꼬물 자전거한테 한번 져볼래? 그거 도전이냐? 사실은 네가 나한테 도전해야 되는 거지만 뭐 그렇다고 쳐주지. 장소 골라. 진짜.